엘지엘로비전에서는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출마 이유와 주요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4만 7천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순천시 제1선거구 한춘옥 주윤식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김기태 전라남도 의원의 갑작스런 요구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순천시 제1선거구 두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한춘옥 후보부터 살펴봅니다. 1964년생으로 순천 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경력으로는 순천농협 장천지점장과 배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문화예술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해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가 소득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위기로 인한 민생 안전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하여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6번 무소속 주윤식 후보입니다. 1960년생으로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으로는 전 순천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 여수 오션리조트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사항으로는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책정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천지구 학교 부지를 활용해 민원 출장소를 설립하고 풍덕 오천지구의 취약아동 과밀화를 해소하겠다는 보관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임대 분양이 끝납니다. 높은 상한가를 적절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오천동에 보게 되면은 동사무소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임시 이동 민원실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야겠다는 게 하나고. 나간면과 상사면, 풍덕동, 장천동 등 10개 지역이 포함된 순천시 제1선거구. 과연 4만 7,800여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떤 후보에게 향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사경입니다.